여기는 신림 5동 패션모나 거리 위쪽 롯데백화점 건너가기 전에 있는 깔끔한 반지층입니다. 오늘 이상하게도 방에 반지층이 많네요. 가격은 500에 30입니다. 일단 제 생각부터 말하면 반지하이지만 신림 5동에서 500에 30에 이 정도 깔끔한 거에 넓이면 괜찮다고 봅니다. 500에 대부분 35부터 아마 시작할 거예요. 그래서 500에 30으로 관리비는 물론 따로 6만원이 있지만 500에 30에 이 정도면 저는 추천할 것 같아요. 신림 역만 괜찮다고 한다면. 이제 카메라를 둘 데가 없네. 카메라를 둘 데가 없으니까 이 향기를 보고 계십시오. 2m 70, 3m 10 나옵니다. 여기 벽걸이 에어컨에서 여기까지가 2m 70, 요 벽에서 요 벽까지가 3m 10이 나옵니다. 그러면 여기 에어컨 있는 이쪽에 침대를 둔다 했을 때도 공간이 좀 남을 것이고, 이 공간도 넉넉합니다. 이게 만약에 신림 그 5동에서 패션문화의 그 5번, 6번 출구 방향 그쪽에서 지상층으로 요정도 천에 40이면 괜찮습니다. 지상층이 천에 40 정도면은 괜찮은 거고요. 지금은 반지하기 때문에 500에 저는 35여도 나쁜 편은 아닙니다. 근데 500에 35여도 이 정도면 나쁜 편은 아니지만 지금 500에 30이 나왔기 때문에 요거는 뭐 반지하가 좋다 이건 아니지만 가격 대비 했을 때 연식 이런 거 봤을 때 이 위치에서는 괜찮은 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물론 여러분들이 발품을 더 팔아서 더 좋은 집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냥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.